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백신만 전달하는 LTE 뉴스의 김영인, 김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년 계획으로 금연이나 다이어트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역시 실천은 설날부터! 다음 소식입니다. 입춘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옷장에 있던 예쁜 봄옷을 꺼내보면 살쪄서 안 맞는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정산 논란이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 직장인들은 폭탄이 돼서 돌아올 줄 몰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장인들이 이렇게 화낼 줄 몰랐다. 정부의 세금 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서민생활 안 해봐서 모른다.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더 커지는 이유가 있죠. 개인소득세는 올리고 기업들의 법인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장인들의 소득세는 팍팍 올리세! 기업들의 법인세는 그냥 놔두세! 이렇게 기업만 생각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오늘의 운세? 그게 무슨 소리야? 믿음이 안 가. 법인세 혜택의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라는 논리인데요. 서민이 살아야 기업도 사는 거 아닐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하지만 학교폭력에 이어 학원폭력 또한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상준 논설위원이 파헤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것도 알고 싶은 감상준입니다. 내 자녀가 다니는 학원은 안전한 것일까? 그래서 제가 직접 학원폭력 제보가 들어온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원 한구석에 뭉쳐있는 일진들, 그들에게 다가가 너희는 왜 뭉쳐다니느냐, 친구들을 괴롭히면 죄책감은 없느냐,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저의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너 얼마 있냐입니다. 쓸쓸히 뒤돌아가는 저의 뒷모습에 그들의 한마디. 너 신발 예쁘다. 저희 제작진은 안 신는 270 사이즈 신발을 가지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끝났고요. 공개 코미디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코너를 위해 많은 개그맨들과 작가, 피디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죠. 하지만 저희 LTE 뉴스는 아이디어 내시는 분들이 따로 있죠. 그분들은 정치인! 앞으로도 많은 소재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넘쳐나! LTE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안녕!